전문가의 입장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일단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경기 지표가 호조된다. 특히 이제 그 소비 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이제 시장의 전달함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미증시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다우존스하고 일단 S&P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신고점을 다시 만들고 있고요. 다우존스는 일단 1.2% 상승했고, 그 다음에 S&P 종목은 거의 대부분이 상승한 상태에서 1.44%의 상승 마감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하락 파동을 만들었다가 다시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.67% 상승 마감하고 그 다음에 3일 연속으로 지금 갭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이에 반해가지고 달러하고 그 다음에 채권 금리는 역시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채권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냥 1베이시스 떨어져서 1.71%로 보합 마감한 상태고요. 그 다음에 WT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국제 정세가 좀 풀리는 거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전체 4.4% 하락한 $58.75로 이전에 그 지난주에 상승분 다시 또 지금 반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들 주요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일단 지금 현재 오늘은 통신 서비스가 일단 2% 이상 강세를 보였고요. 그 다음에 원자재 기술주, 그 다음에 경기 순환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승 순을 일단은 보고 있고요. 이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캐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1.39% 이상 하락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분이 2% 넘었었는데 그 부분을 거의 이제 대부분 상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주목할 건 일단 그 구글하고 오라클이 드디어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구글이 오라클의 저작권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끌었거든요. 이 안드로이드 관련해 가지고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는 이 앱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OS 관련해 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도용을 했느냐 아니냐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이 구글의 행위, 즉 알파벳이죠. 모기업이 그 알파벳 행위가 이것은 오라클에 대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가지고 오히려 두 개 회사의 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알파벳, 구글이라고 되어 있죠. 구글 같은 경우는 4.39%, 그다음 오라클은 3.37%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. 그다음에 또 다른 주수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제 광산주, 특히 이제 원자재 쪽에서는 광산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베일이라든가 발레라 그러기도 하죠. 발레라든가 이쪽에서 또 이제 올라가 7.07%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고, 그다음 BHP 그룹 같은 경우 이제 2.37%, 그리고 리오틴토 이쪽 광산주도 역시 2.48%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경기순환주 쪽에서 일단 아마존이 전체적으로 장을 캐리를 해가지고 2.08% 상승 마감했고, 최근 미국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제 홈디포가 또 2.49% 상승해서 $315.40 지금 장 마감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소비재는 일단 나이키라든가, 그 다음에 의료유통업인 TJX하고 로스 이런 업종들이 지금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